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의 높이와 그리고 위치, 간격이 다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있다가 좀 다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건물들의 예를 들어서 인구 2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50층짜리 건물이 10개, 40층짜리가 20개, 뭐 30층짜리가 100개, 20층짜리가 1000개 이런 식으로 뭐 개수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분포를 시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포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사각형, 흰색 사각형이 의미하는 바는 애시당초 건물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채웠다가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이빨 빠지듯이 뺀 거잖아요. 뺀 자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다 이제 도로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이 건물까지는 이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 건물까지도 이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되고. 바둑판 같이 되어 있는 이곳들이 도시 내의 교통 물류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들 간의 인원과 그리고 물자들의 이동이 최소가 되는 형태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최소가 되는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ANN이 한 군데 몰아버리겠죠. 이 건물들을 몰아버리면 안 되니까 몰지 않는 방법을 람다를 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머신러닝 할때 공부했던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건물들을 분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람들 각각과 이제 우리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어느 한 시민 A가 시민 B보다 더 많은 물자를 소비하진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의 이동 거리와 그리고 그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자들의 흐름이 동일하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시 형태가 일단 도출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비용 물류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치킨이 한 마리 있고, 뭐, 냄비가 있고, 식용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통닭을 한 마리 튀기 위해서는 냄비와 치킨과 식용유가 필요하죠. 이세 가지의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 거기가 소비자도 물론 있겠죠. 소비자와 이 통닭과 그리고 냄비와 식용유의 누적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는 곳에 통닭집이 들어서는 게 맞죠. 그죠? 치킨집이 들어서야 되겠죠. 치킨.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 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뭐 중간은 많이 피해 있겠죠. 도시 내에서 물자의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각 생산 거점을 결정을 하는 ANN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ANN, 생산 거점이 도시 내에 필요한가? 그것은 그 도시 내에 시민들이 소비하는 상품, 즉,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로 제공이 됩니다. 인구는 20만 명이고, 20만 명이 소비할 쌀과 뭐 식용유와 참기름과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치과 서비스, 미용 서비스 등등의 그런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풋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도시 내에 어떤 프로덕트죠. 컨섬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컨섬션이 필요하고 이 컨섬션 양은 기본적으로 생산량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자급자족 도시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량 생산된 양은 전량 다그 도시 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정해서 상품의 종류를 제공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서 주어지고 이 게임에서 제공되고 제공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도 적용되는군요. 카인즈하고 양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상품의 종류와 양이 제공이 되고, 그런데 뭐 무형의 상품도 있고 유형의 상품도 있잖아요. 텐저블도 있고 인텐저블도 있죠.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인풋으로 해서 이것이 인풋이 되죠. 이것이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은 각 프로덕션 거점,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점을 결정하는 거죠. 분산될 수도 있고 혹은 한 군데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센터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작과 공급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도 있고 or distribute 어떤 장소에서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서 공급을 할 수도 있죠. 그런 ANN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 또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